제가 2년 전에 둘째 임신했을 때 찍어놓은 임산부 요가 그것만 주구장창 따라하시느라 조금 지루하셨죠? 임산부 관리맘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질 좋은 컨텐츠를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까? 고뇌와 공부와 수련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요가맘 손세라입니다. 우리 임산부분들 다치면 안 되니까 절대 바퀴가 있는 걸 쓰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뒤에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를 잡고 한번 늘려볼게요. 자, 최대한 조금 뒤로 가서 한번 마시고 내쉴 때 엉덩이 쭉 내밀면서 내려가요. 자, 어깨도 좀 쭉 펴주고 견갑골 있는 쪽이 판판해지는 느낌 들도록 후 내려가고 무릎이 조금 너무 타이트하다 하시면 무릎 살짝 접어서 갑니다. 후. 자, 골반을 살짝 좌우로 실룩실룩 해주면서 왔다 갔다 해줘볼게요. 아, 제가 지금 계속 나는 배가 있다, 나는 배가 있다 생각을 하면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자, 이제 왼손으로 의자 가운데 잡고요. 무릎을 완전 조금 더 접을 거예요. 약간 더 앉아. 앉은 다음에 후, 위로 손 뻗어볼게요. 척추를 조금 트위스트하는 그런 느낌으로 숨 쉬어주고 고개에 너무 프레셔가 많이 간다 하시면 그냥 밑에 보셔도 좋아요. 자, 숨 한 번 더 길게 마시고 내쉴 때 내려오고 손 바꿔서 왼손 업. 자, 무게가 너무 앞에 있지 않고요. 조금 뒤에 앉아, 걸터 앉아 있는 그런 느낌으로 후, 척추 트위스트. 하나, 손 내리고 자, 쭉 피면서 이제 진짜 앉아볼게요. 자, 우리 임산부 여러분들 배 나와서 이 자세 하기 힘드시죠? 자, 다리 벌려. 다리를 쪼끌로 벌려줄게요. 자, 의자에는 약간 간신히 걸터앉은 느낌으로 앉아줄 거고요. 다리 최대한 골반을 오픈해야 해. 벌려서 늘려주고요. 자, 척추 트위스트 한 번 더 가도록 할게요. 손 잡으면서 마시고 내쉴 때 트위스트. 시원하게 어깨도 눌러주고 슈. 자, 마시고 왔다가 내쉴 때 반대 트위스트. 슈. 어깨를 쭉 눌러줘요. 후. 다시 마시면 오고요. 그 다음에 옆구리를 한번 늘려줘 볼 건데요. 자, 오른 팔꿈치로 허벅지 꾹 눌러주고 마시면서 손을 쭉 위로 귀 옆에다가 내 팔 갖다 주는 느낌으로 자, 옆구리가 연결되면서 쭉 늘어납니다. 후, 시원해. 후. 자, 역시 고개가 너무 아파 하시면 밑에 보고 하시면 돼요. 자, 숨 들어갈 때마다 내 옆구리가 쭉 늘어나는 스트레칭 되는 느낌 느끼시면서 자, 손 한 번 더 쭉 뻗어줬다가 마시면서 올라올게요. 바로 반대로 연결합니다. 팔꿈치 다운, 손 위로 쭉. 누가 내 손 잡아서 끌고 가고 있죠? 역시 고개는 본인이 편안한 위치에서 슈. 자, 역시 임산부 요가는 진짜 특히 호흡이 중요해요. 호흡. 나중에 출산하실 때 호흡을 정말 온 마음 담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마시면서 올라올게요. 후. 자, 다리를 이제 접어보도록 할 거예요. 조금 더 깊이 뒤로 살짝 뺏겨서 앉아주셔도 되고 자, 오른 다리를 사자 모양으로 한번 접어줘 보도록 할게요. 접어주면서 조금 눌러줄 거예요. 눌러주면서 이쪽 오른쪽 골반 쪽이랑 여기 사타구니 있는 쪽이 조금 이렇게 늘어나는 느낌 바로 느껴지죠? 자, 허벅지 바깥쪽이랑 엉덩이 연결되는 부분까지 샷! 늘어납니다. 딱 허벅지 무릎 바로 위 허벅지 살 있는 쪽을 눌러주면서 슈 내쉬고
숨이 자꾸 멈추지 않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콤보로다가 손가락 쫙 펴가지고요. 발가락에 다다다다다 껴줄게요. 퍼즐처럼 껴주고 발 닦으셨죠? 껴주고요. 자, 쭉 한번 포인트로 늘려줬다가 다시 꺾어서 플렉스로 여기는 계속 누르고 있어요, 허벅지. 다시 어우, 완전 하체가 진짜 시원해질 거예요. 늘렸다가 꺾었다가 자, 이제 원을 좀 그려볼게요. 원을 하나, 둘, 셋, 넷. 자,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자, 손 빼고 바로 반대 손으로 크로스를 잡아주고요. 살짝 돌려서 척추 길게 뽑아서 세우고 트위스트 해줄게요. 온몸이 진짜 하루 종일 뻐근하잖아요. 사실 임신을 안 했어도 막 일하고 뭐 살림하고 하시면 온몸이 뻐근한데 여기 무게까지 아기까지 내가 지탱하고 있느라고 하루 종일 온몸이 진짜 뻐근합니다. 이렇게 척추 트위스트만 해주셔도 몸이 진짜 금방 시원해져요. 자, 유연성이 조금 더 가능하시다 하신 분은 좀 더 돌려서 뒤에 있는 등받이를 잡고 오 숨 쉬고 자, 이제 가운데로 돌아와서 발 바꿔볼게요. 자, 뿅. 오케이. 자, 역시 허벅지 눌러주면서 후. 어우, 벌써 지금 오른쪽은 완전 골반 쪽이 샥 오픈된 느낌이에요. 역시 순산을 위해서는 골반이 뭐 두말할 것 없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진짜 계속 임신을 했다 알았을 때부터 한 10주는 물론 조금 초기는 조심을 해야 되지만 그 안정기에 접어들면서부터 만삭까지 이를 때까지 골반 오픈하고 골반 풀어주는 거는 진짜 계속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순산 우리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순산을 위해서. 자, 꾹 눌러주고 자, 이제 손 준비 들어갑니다. 자, 따다다다 발가락에 끼고 오케이. 자, 쭉 늘릴게요. 늘리고 꺾고 늘리고 플렉스로 꺾고 한 번 더 늘리고 꺾고 자, 원 돌려줄게요. 하나, 둘. 원도 너무 소심하게 하지 말고 팍팍 돌려. 넷, 반대 방향. 하나, 둘, 셋, 넷. 자, 여기 한 번만 더 프레셔 꽉 한번 줘볼게요. 늘어나라 늘어나라. 오, 그레이트. 자, 이제 반대 트위스트 들어가죠. 자, 손 크로스로 무릎 잡아준 다음에 살짝 의자 뒤에 터치하면서 시선도 뒤 척추 길게 나는 길입니다. 목까지 늘려주고 후, 숨 들어갑니다. 역시 척추 유연성 조금 더 가능하다 하시면 뒤 더 잡아서 얍! 어우, 겨드랑이와 어깨까지 더 시원하게 스트레칭 되는 느낌 들면서 너무 시원해요. 후, I like it. 자, 셋, 둘, 하나에 돌아오시고 다리 내려놓고 어우, 다리 너무 시원해. 자, 발을 앞으로 뿅뿅 뻗어서 손 뒤를 잡으면서 안정적으로 나를 고정시켜 주시고요. 왼발 뿅 세워볼게. 뿅 세우고 자, 들어서 포인트. 뿅 세우고 포인트. 아까 저희가 손으로 잡아 끌면서 막 또 하기도 했는데 저희 다리 자체 힘으로도 한번 하면서 자, 종아리 쪽 아킬레스건 쪽도 좀 더 풀어지고 우리 임신하면서 하체 순환이 사실 굉장히 더뎌지기 때문에 자, 반대다리 막 하체가 정말 어느 순간에 코끼리처럼 막 부어있고 하잖아요. 계속 풀어줘야 됩니다. 이게 뭐 수가 없어요. 인간이 내 안에 들어있다 보니까.
자, 둘, 뿅. 하나, 뿅. 자, 마지막으로 필살기 동작이 한 개 남았는데요. 우리 무릎 꿇어야 돼. 혹시 매트가 없으신 분들은 쿠션 같은 거 아니면 베개 두 개 가지고 오셔서 무릎을 좀 서포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매트가 있으니까 매트 위에서 할게요. 자, 다리를 넓게 벌려주실 거예요. 무릎과 무릎이 매트 끝과 끝 정도? 뭐 더, 나는 골반이 오픈됐다 벌써 하시면 더 넓게 벌려주시면 되고요. 엄지발가락 터치하고 있습니다. 자, 팔꿈치 팔꿈치 의자에 놔두신 다음에 기도손 한번 마시고 내쉴 때 내려가요. 웜해. 너무 시원해요. 자, 꾹 눌러주면서 내 어깨 펴지는 것도 물론이고요. 내 허리도 너무 시원하고 내 골반 쪽도 좀 무게가 꾹 눌러지면서 골반 쪽도 더 오픈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임신 기간을 보내야 됩니다. 물론 태교에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순산, 정말 순산을 위해서 제발 순산. 자, 더 꾹 한번 눌러주고요. 숨 계속 쉬고 계시죠? 자, 숨 두 번 더 왔다 갔다 할게요. Last breath, 마지막. 자, 아이고, 손으로 잡고 한 번 더 꾹 내려가면서 코가 바닥으로. 자, 엉덩이 조금 더 내려주셔도 좋고, 딱 골반 쪽이 정말 늘어나고 있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5, 4, 3, 2, and 1. 서서히 롤업으로 올라옵니다. 무릎 접어서 마무리. 아, 이거 했다고 저도 땀나네요. 자, 인스타에 다시 놀러 오시고요. 우리 주변에 임산부 사랑 친구들에게 또 요가맘 링크 많이 쉐어 부탁드리면서 우리 곧 또 만나요.